이번 에피소드는 69번입니다. 플랫폼 게임의 파트 3예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또 진행을 하죠. 이번에는 스테이지를 좀 바꿔줄 거예요. 이 스프라이트 1의 커스텀.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 얘도 지우고 지우고 얘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볼까요? 얘를 복사해서 위치를 좀 옮기겠습니다. 뭐 적당하게 또 복사를 해서 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고 얘는 이렇게 두고 그래서 위치는 뭐 적당하게 나중에 조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고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듀플리킷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또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어쨌거나 얘는 일단 첫 번째는 하이드 시작하자마자 왼 클릭 하이드 녹에서 숨겨놓죠. 스테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 첫 번째 스테이지고 얘가 첫 번째 스테이지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스테이지도 역시 조금 조정을 할 거예요. 들어가서 커스텀 들어가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하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크게 조정한 건 없습니다만은 뭐 대략적으로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조금 뭔가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 보이나요? 조금 더 난이도가 익숙하게 보이게 만들고는 있는데 딱히 그렇게 뭐 난이도가 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고 얘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네. 첫 번째 게 화면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스프라이트 2 얘는 이름이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 얘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우리가 또 다이아몬드도 하나 크리스탈도 하나 보석이죠. 크리스탈 하나 해서 얘도 듀플리킷해서 첫 번째 크리스탈 얘는 두 번째 거는 지워버리고 첫 번째만 남겨놓을게요. 크리스탈 A가 되고 얘는 첫 번째는 지워버리고 두 번째만 남겨놓죠. 그럼 서로 다른 크리스탈이잖아요. 마찬가지 얘도 하이드 그러니까 스테이지 2와 똑같아요. 코드에 시작했을 때 하이드 그리고 얘도 하이드 얘는 하이드가 아니군요. 얘는 쇼를 해야 되겠군요. 얘는 쇼 그러니까 쇼 첫 번째 거 위치는 요렇게 가도록 하죠. 현재 위치 그러니까 모션의 고트 X 요렇게 가서 나타나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 얘가 플레이어 이렇게 플레이어가 얘를 터칭하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까지 얘는 하이드 숨 있는 상태가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크리스탈에 들어와서 만약에 if 터칭 이벤트에서 forever 넣고 if 터칭 센싱의 플레이어 레이어 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이드. 룩 하이드. 하고 브로드캐스트도 여기서 할까요? 이벤트. 뭐 브로드캐스트 어디서 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브로드캐스트를 넥스트 레벨. 이라고 브로드캐스트하고 사라지게끔. 요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를 얘 크리스탈 2죠. 얘가 받게 되면 얘가 그때 쇼 하는 거예요. 그때는 when I receive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when I receive 넥스트 레벨 할 때 이제 얘는 쇼 나타나는 거고 위치는 스테이지 2,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가 지금 숨어 있네요. 스테이지 2를 쇼해서 위치를 얘도 쇼를 나타나게 해서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죠.
여기까지 안 올라가네요. 역시 안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천상 여기까지 둬야 되겠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2가 When I receive next level 할때 쇼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터칭 했을 때 듀플리킷 해서 그대로 얘한테까지 다 줄게요. 그래서 크리스탈 2도 마찬가지 터칭하면은 사라지게끔 됩니다. 이때는 브로드캐스터는 할 필요 없겠죠. 넥스트 레벨은 필요 없고 그냥 하이드만 넣어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테이지 2는 일단 하이드 시켜야 되겠죠. 하이드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When I receive next level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터칭 아니죠. 얘가 아니라 크리스탈 2에 있나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next level 여기다 놨습니다. 내가 next level이라고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때 쇼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필요 없죠. 간단하게 얘는 스테이지 2는 이걸로 끝입니다. 스테이지 1은 그냥 이것도 필요 없죠 이제. 스테이지 1은 아무것도 없고 스테이지 2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은 이렇게 돼 있고 크리스탈 2도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일단 크리스탈 2는 하이드 시켜놓고 그죠? 볼까요? 이제 동작되는지 해서 클리어 해서 점프. 하, 점프가 잘안 되고 있어요. 저 포지션을 좀 바꿔줘야겠습니다. 포지션을 스테이지 1 들어서 조금 쉽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조금 쉽게 이렇게 하고 일단 뭐 대충 이렇게 뭐 우리가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위치도 이렇게 옮겨 놓죠. 모션의 고투 이전에 있던 위치는 지우고 요걸 넣을게요. 그죠? 자, 조금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해서 들어가서 점프 올라가고 들어가서 점프 올라가서 됐죠. 다음 스테이지 나오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그죠? 그럼 스테이지 1은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When I receive 마찬가지 When I receive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Next level 했을 때는 얘는 hide가 돼야 돼요. show가 아니라 hide.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안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하면은 그리고 스테이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테이지 1은 쇼고 그죠? When 클릭 됐을 때 스테이지 1은 쇼 그리고 반대로 스테이지 2는 When 클릭 됐을 때 스테이지 2는 하이드가 돼야 되겠죠. 얘는 하이드. 잠깐만 어떻게 됐나요? 잘못 눌렀네요. 잠깐 있고 스테이지 2 자, when 클릭됐을 때는 hide. hide 돼 있네요. 그리고 receive 할때 show 됐습니다. 볼까요? 스테이지. 그리고 여기서 시작했을 때 간단하게 얘가 와서 딱 잡았다고 합시다. 딱 잡으니까 스테이지 2가 되고 그죠? 그리고 얘가 움직여서 껑충껑충 뛰어서 올라가서 딱 잡으면은 얘는 사라지고 그리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플랫폼 게임이죠. 그죠? 보석도 찾고 그리고 고스트도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스트입니다. 고스트를 사이즈를 대략 한20 정도, 20은 너무 작나요? 30 정도? 자, 요렇게 30도 작네. 한50 정도 할까요? 50이고 그리고 얘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 들어서 포에벌입니다. 포에벌에서 리핏에서 왼쪽으로 10g, 오른쪽으로 10g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듀플리케이트에서 change x by 1 x by 1 아니 set x가 아니라 change입니다.
change x by 1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change x by minus 1 하고 그리고 custom도 바꿔줘야 되겠죠? 블록에서 next custom, next custom 하고 next custom 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direction은 좌우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죠. 해서 볼까요?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자 보죠.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weight 컨트롤 들어가서 weight 0.1초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0.1초 기다려서 next custom 바뀌고 하는 거예요. 0.1초도 좀 짧다 싶으면 0.3초 얘도 0.3초 두고 거리가 너무 작게 움직인다 싶으면은 얘는 한 3 주고 얘도 한 3 주고 볼까요? 왼쪽으로 옮겨가고 있나요? 볼까요? 잠깐만 보자. Repeat 10 Change 옮겨가고는 있는데 딱히 많이 옮겨가는 것 같진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10번이 아니라 30번 주겠습니다. 30번 이렇게 하면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속도도 0.1초 다시 0.1초 바꿔줄게요. 가고 또 오고 그죠? 자 리핏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1초간 기다렸다가 wait 1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계속해서 왼 클릭 됐을 때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현재 위치를 요 정도 잡아놓고 볼까요? 클릭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얘는 만약에 얘 터치 하면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왼 클릭 마찬가지 forever 계속해서 if 문장이죠. if touching sensing의 touching player touching 하면은 game over broadcast 이벤트 들어서 broadcast game over 게임오버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의 화면을 던져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요령도 두고 고스트도 두고 보석도 두고 잼도 두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보니까 영상이 잘 안 됐었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when 스페이스 키가 눌렀을 때 커지는 거 사이즈가 커지는 거 어떻게 했나요? change size repeat해서 repeat 10 time 해서 change size by 1 by 10 그러면은 이렇게 됐네. 너무 크나? change size by 2 정도 해보죠. 그리고 다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set size 100% 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한 60% 50% 시작했나요? 50% 자, 그죠?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것은 마찬가지 repeat 10에서 duplicate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커졌다가 작아졌다 간단하죠? 그래서 크기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3 정도 원하는 적당한 크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커졌다가 작아졌다. 작아진 상태로 한 1초 정도 있게끔 만들죠. 요건 언제 쓰느냐니까 이렇게 하면 볼까요? 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작아지는 게 먼저 하는 게 낫겠네. 먼저 작아지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겁니다. 볼까요? 작아졌다가 커지는 거예요. 왜 작아지느냐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아주 좁은 그러니까 얘는 이 위치로 해야 되겠죠. 위치 go to
스테이지 2입니다. 모션에 고 투. 위치도 딱 잡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쇼 하도록 하죠. 어떤 경우냐니까 요 스프라이트도 커스텀 들어갔어. 요렇게 뭔가 좁은 곳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터널을 지나가서 요런 터널이 요런 터널을 지나가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보석을 찾는 보석이 그래서 새로운 보석 하나 또 점을 하나 할까요? 최종 게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말고 뭐 다른 아이콘이 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버터플라이 할까요? 버터플라이가 사이즈를 이걸 한 20으로 주고 그죠? 20도 너무 작은가요? 얘는 한 40 줄게. 40 준 다음에 얘가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끊임없이 플러그리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포에벌 이벤트 팬클릭 했을 때 처음에 하이드 처음에는 숨어있다가 스테이지 2에서 나오도록 하죠. 하이드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 있는 When I receive the next level 받았을 때 얘는 쇼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어. 그리고 계속해서 플럭플럭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포에벌 컨트롤 해서 포에벌 룩의 넥스트 커스텀 넥스트 커스텀을 0.1초 간격 컨트롤 해서 웨이트 0.1초 간격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도록 0.1초 이렇게 해서 플럭플럭 하고 있죠. 얘를 그러니까 나비를 잡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스트한테 잡아먹히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고 고스트한테 잡히지 않고 나비를 획득하면은 고스트 얘기 좀 있으면 되겠구나.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고스트를 피해서 나비를 획득하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럼 나비를 잡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크기가 좀 줄어들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안 보이네. 플레이어 어디 갔어요? 플레이어 플레이어 어디 갔어요? 플레이어 쇼 룩 어디 갔나요? 플레이어 쇼 플레이어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어 뭔가 지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방금 사라졌었는데 얘가 터널을 통과할 때는 이렇게 크게 작아졌다가 터널을 통과해서 나비한테 갈 때는 다시 커지게끔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할 수가 있죠.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 몇 가지 테크닉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토리를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스토리가 구성될 수 있겠죠. 이번에 예제는 제가 파트 3이죠. 플랫폼 게임 파트 3으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검색하셔서 코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